상처받은 유족. 그것도 어린 학생에게 쇼를 하다니요. 정권 초기부터 온갖 쇼에 능한 문재인 대통령을 보면서 적잖이 감탄했습니다. 그것도 큰 능력이니까요. 하지만 19살 학생에게, 그것도 청와대가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아 북한군에 의해 설해상에서 사살된 공무원의 아들에게까지 쇼를 하다니요. 문재인 대통령은 그 아들에게 직접 챙기겠다는 편지로 또 그럴듯한 쇼를 하고는 그 이후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. 도움을 주기는커녕 유족의 전화나 방문 시도에도 아무 응답도 안하고 정보 공개를 거부하다 법원의 일부 공개 판결이 나오자 급기야 항소까지 했습니다. 진실이 밝혀질까봐 오히려 방해를 한 것이지요. 오죽하면 부인의 아들이 대한민국 대통령을 못 믿겠으니 미국 대통령이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혀달라는 편지를 썼겠습니까? 오죽하면 그 아들이 쇼의 소품으로 쓰였던 문 대통령의 편지를 청와대에 반납했겠습니까?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. 너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. 문재인 대통령은 고인의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주십시오.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더 이상 늦추지 말고 즉시 하십시오. 정치는 쇼를 잘해야 한다고들 합니다. 하지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정치는 진정성으로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. 번지르르한 100마디 말보다 진정성 있는 한 번의 행동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믿습니다.